있고 폐쇄된 곳 많지 않죠. 이 때문에 수많은 괴담들이 떠돌고 있는데 여러분은 혹시 이런 지하철 괴담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회식을 마치고 늦은 시간 귀가하는 희수. 오늘따라 유난히 텅 빈 승강장에 왠지 어시시한 기운을 느낍니다. 이때 때마침 도착한 지하철. 반가운 마음에 서둘러 지하철에 몸을 싣는데 지하철 안에도 사람이 별로 없네. 역시나 텅 빈 지하철. 왜 사람이 없을까? 희수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야근과 회식에 피곤했던 기라 자신도 모르게 희수는 금세 잠들고 맙니다. 이렇게 한참이 지나고 졸던 희수 눈을 뜨니 맞은편에는 남녀 셋이 꼭 붙어 앉아 있습니다. 오, 무서워. 뭐야? 일행인 듯 보이지만 어딘가 수상쩍은 이들. 너 자리만 저렇게 앉아 있어? 희수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낍니다. 이때 정차역을 날리는 소리가 들리고 한 남자가 지하철 안으로 들어섭니다. 희수 곁에 앉은 이 남자. 싫어한가요? 괴담이죠. 괴담? 싫어할 수도 있고. 저 아가씨. 네? 우리 내려서 커피 한잔 하실래요? 어? 어머, 아니야. 어머. 어, 나 이거 또 무서워질라 그래. 급기야 희수 곁에 바짝 다가왔는데. 저 사람이 도와주는 거야, 분명히. 도와주는 거야. 근데 이거 치근대는 줄 아니까. 치근거리는 낯선 남자. 하지만 주변엔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어 보입니다. 남자를 피하기 위해 무작정 지하철에서 내린 희수. 그런데 이때 그녀의 어깨를 짚는 낯선 손. 어떻게 따라 내렸어? 그는 그녀에게 치근대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아가씨, 놀라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아까 맞은편에 앉았던 사람들 혹시 못 봤습니까? 나는 의사입니다. 어. 그 여자는 죽고 있었어요. 어머!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맞은편 두 명의 남자는 죽은 여자의 시체를 지하철로 운반했던 것입니다. 대단입니다, 여러분. 대단해요. 1933년 미국에서부터 발생한 이 지하철 괴담. 하지만 괴담은 괴담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2006년 미국에서 지하철을 탄 채 죽은 남자가 몇 시간 동안 그대로 방치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렇듯 상상하고 싶지 않은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지하철. 특히 지하철 선로 위 추락 사고는 그야말로 간담을 서늘하게 합니다. 자, 이 남자를 주목해 주십시오. 한 여성에게 돈을 달라고 접근한 후 여성이 돈을 주지 않자 그대로 밀어버립니다. 그야말로 아찔한 상황. 다행히 주변의 여러 사람 도움으로 여성은 무사히 구출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지하철에 유모차를 실으려는 한 아주머니. 걸렸어. 이때 지하철 문이 닫히면서 유모차 바퀴가 끼었습니다. 도와준다, 도와준다. 하지만 그대로 지하철은 출발해버리고 유모차를 매단 채 끌려갔다. 어떻게. 이렇게 위험천만한 각종 지하철 사. 당시에 맞은편에 앉았던 그 사람은 누굽니까?